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부모의 유산을 노리며 부모를 살해하며 또한 사랑의 결실로 맺은 자녀를 키우기 싫다고 내다버리는 거나 살해하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이란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사랑보다 우리 첫 조상이 심어놓은 욕망이란 본능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진정한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길 바라며 모두가 건전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날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점점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특히 오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참석한 저희 모두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저희들은 이제 아무런 제한 없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의 자리를 돌아보면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하루속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러나는 하나님께 합심하여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받은 바 각각의 은혜와 사랑을 형제들과 서로 나누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 각 기관들이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그 활동이 정상화되어 각각의 기관이 지체로서의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 궁정교회가 하루속히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다시금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양국과의 유족들에게 주님 주신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해 또 다른 이데올로기와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간 인간들이 이뤄놓은 평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는 이 땅 대한민국에도 만연합니다. 또 이를 해결해야 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권 창출과 정치적 야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분열하고 쪼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이런 부정한 정치인들이 하루속히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그간의 분열을 잘 수습하고 국민을 하나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대통령 바이든 당시 재확인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도발력을 효과적으로 막아 이 땅의 평화를 이끌 수 있게 하옵시며 그가 한쪽으로 치우쳐 중국에 끌려다니길 만한 경제 외교에서 벗어나 한중 양국과 양국 간의 실리적 의결을 통해 국익을 잘 챙길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강승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저희 모든 십자가 군병들에게 힘이 되는 영적 만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의
땅에 재물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그 찬양이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모든 부모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욕망, 근심, 주양 모두를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관교회에서 서울연회 여성교회가
다른 전할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또 원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신부 권사님들, 신부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함께 잘 섬겨 주시므로 오늘 연합석회에도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석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며 요한 웨슬리의 284주년 회심기념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요한 웨슬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회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처음 시작한 신앙운동의 규모와 역사보다도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웨슬리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런 웨슬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게 됩니다. 깨어 다시 말씀이 끌림받고 내 마음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대로 정말 웨슬리는 15절에 기록된 말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고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거룩한 삶으로 빛나는 힘찬 삶으로 의역해 놓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말씀대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경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근신하였던 것이 경건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그의 일기를 통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일기 중 1738년 1월 24일에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이란 말인가? 그의 일기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도 회개할 존재이며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할 상태임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738년 1월 29일 일기에는 내가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전에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메리카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러 갔던 나 자신이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여 그러십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올드스테이가의 패신사건 후에는 사도 베드로가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하였던 말씀대로 웨슬리의 성찰은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갔음을 귀의 설교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웨슬리는 1738년 아기 성화에도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불리우는 우리가 세례받지 않은 이교도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웨슬리의 이 질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삶이 고발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1748년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보다 나은가라고 하는 설교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은혜 입은 자로 먼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공의 삶과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마치 달았다 떼었다 하는 악세사리 같이 적당히 적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은 마치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는 자동차 장롱 면허같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삼아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묻고 성찰하며 칭의를 넘어 성화의 삶을 지어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성찰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며 성화를 향해 나아갔던 것을 귀의 일교와 설교 속에서 찾아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카드를 쓰듯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쓰듯 메도디스트답게 코람데오 다이어리를 통해 말씀과 함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나는 삶이 온 교회에 널리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오류된 것을 바로잡는 경건의 시간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은 자신이 있는 그들의 모습, 약점이든 강점이든 자신의 어떠한 감정상태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역량이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과 나의 약함과 상함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사신과 함께 거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로 회복되며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신뢰와 사랑의 교감을 깊이 있게 이루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정성의 회복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룩함으로 빛나는 실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의사리는 자신을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어가는 것에 자신의 온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그가 드렸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748년 4월 28일 이기에 그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사람들이 말리는 데서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739년 6월 24일 일기에는 말에서 떨어져 한참이나 굴렀음에도 다시 일어나 설교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1739년 6월 24일은 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도 언덕에서도 설교하였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에게는 모든 영혼권을 향한 그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열정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인생의 소중한 사명을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말타고 다니며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의 외침을 우리 감리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로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웨슬리는 사도 베드로의 선언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설교만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거룩의 다른 이름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영성의 최고봉이며 거룩의 실체인 사랑의 실천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곧 웨슬리는 회심 사건의 중요성은 그의 개인적인 회심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성화로 성장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인은 사랑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맛을 즐기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1748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는 설교에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소통함이 없이는 잘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잘 유지될 수 뿐만이 아니라 전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문란할 때에 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세상 한복판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74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각 지역의 병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1746년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였는데 처음에는 30명이 찾아왔다가 석 달이 안 되어 500명이 찾아왔다. 웨슬리는 사회 속에서도 공동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748년에 올드 파운더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과부, 소경, 가난한 사람들, 남녀 종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또 소년들을 위하여 학교, 병자들을 위한 진료소, 타가소, 직업 속에서 신용조합, 도서관, 교회 등을 세웠습니다. 감리교회는 개인적인 회심과 함께 성화된 영혼이 사회 속에 거룩한 성혼을 성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곧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가는 결국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이웃을 향한 걸음을 더 큰 보폭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기쁘게 동참하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처음 효자동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홀부모 가정의 어르신들 100가정을 위해 김장김치로 이웃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 홀부모 가정의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중 초등학생 2명을 소개받아 학용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슬리는 돈 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760년도 올바른 돈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세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라고 그리고 웨슬리가 죽기 전날 침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젊어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항상 주님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실현해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가난한 이들이 전체의 80%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대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개인 보험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을 위하여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구제와 의료와 교육 등의 사역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면서 IT 강국이라는 자랑 속에 우리는 엄청난 번영과 경제적인 성장을 한 국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영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속의 분열과 상대적 박탈,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된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혁명에 대해 변화로 혼돈과 갈등을 하며 신음하던 나라와 국가들을 국민들을 일으키고 회복할 것이
웨슬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는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 감리 기도들에게 사랑의 삶, 거룩한 삶, 거룩으로 빛나는 신찬 삶을 살자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가자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자고, 다시 사랑의 삶,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웨슬리의 후에 감리교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궁정교회, 궁정감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권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며 독립을 이끌어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각 영역에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부흥운동으로 성장하며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제 개인 구원의 은총에만 기뻐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축복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고 거룩함으로 빛나는 신찬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자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궁정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찰을 통해 진정성을 회복하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 웨슬리의 후예로 메도디스답게 호랑도 다이어리를 통해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어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을 구원하고 또 각자 부르심을 받은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함으로 빛나는 신찬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규칙주의자에 비었던 메도디스트 감리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코랑도 다이어리의 생활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성 있는 삶이 회복되도록 은총을 아껴 주시옵소서. 진정성이 회복된 삶을 우리 속으로 나누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더욱 성장과 성숙을 통해 성화의 삶으로,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넘어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새 정부를 향해 기도의 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과 부서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 분연히 일어나 사역들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이 말씀과 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윤희성, 김승현 성도 가정에 넷째인 나원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의 힘듦과 힘듦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심령과 그 상한 마음에 힘을 잃은 마음을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각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신 힘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얻으며 소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